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그재그 좀 해주세요. 와, 대박이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속 존나 안 좋은데. 와, 대박이다. 아, 나롤 한번 하고 싶은데. 진짜. 아, 씨발, 롤이 정지당해가지고. 아, 락본이 어디 갔어, 락본이. 락본이 비번을 내가 까먹었어. 내 명의 바꿔가지고. 나안 돼, 이거. 아니, 빌려주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바로 정지당해. 어? 바로 정지당해. 야, 잠시만. 아, 얘들아, 요즘 라이어트 장난 아니라니까. 어? 야, 막말로 씨발, 야, 말을 다른 아이다 했다가 너무 이 새끼 개족 같으면 진짜 보소 때릴 수도 있어, 나. 너네들 내 벌금 내줄 거야? 아니잖아. 요즘 라이어트 개또라이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어? 불철주야, 씨발, 존나 일하고 있어, 지금. 막말로 국정원이야, 지금. 어? 한국인이면 하고 싶은데. 진짜 이용기 맞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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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카톡 지금, 홍기님이랑 카톡하고 있어요. 와, 인증 동영상. 오, 인증 동영상. 아니야. 진짜 인증 동영상 그냥. 이용기님, 일상 영상, 자, 그, 이제, 뒤에서 누가 찍었나 봐, 멤버인지 몰라도, 찍은 거, 보여준 거. 와. 와, 대박이다. 아, 인스타에 있다고? 아이씨.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잠시만. 야, 이 새끼들아. 이용기가 나한테 돈을 왜 빌려달라 그래? 막말로 강남에 빌딩이 있다 그래도 이용기님은 의심하지 않는데 그분 돈 존나 잘 벌지. 얘들아, 연예인이랑 우리 BJ랑 비교하지 마. 일단 그만한 거예요. 막말로 이용기 아니면 나 X된다, 고소당한다. 그만해야겠다 이거. 나 전에 꺼놔야겠다 지금. 야, 어? 야, 우리가 10일 동안 어? 안기모띠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일주일 해야지 그분들 5시간 일한치 벌수 있어요. 예? 그분들 연예인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광고 한 번만 찍어도 억 단위로 버는데. 어? 우리가 와이
일주일 동안 평생 해도, 예? 그분들 발끝에 때마도 못합니다. 우리 BJ들은. 음원수비 또 장난이 아니지. 왜냐, FT 아일랜드를 앨범 내면 거의 상위권이잖아. 대박이라니까. 어? 그거 맞아, 얘들아. 그래, FT 아일랜드는 또 세계적인 가수인데, 어? 세계적인 가수예요. 막말로 빅뱅급이야. 어? 야, 슈퍼주니어, 빅뱅, 21, FT 아일랜드, 어? 한국계 비틀즈. 그래, 얼마나 유명한데. 야, 아이, 모르겠, 일단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 끄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이용진이 아니면, 솔직히 좀 이제, 이거는 고속감이야, 이거. 내가 이제 언급을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밝기를 줄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건 내 얼굴 톤이 좀 밝은 거예요. 누구보다. 조금 줄여드릴게요. 지금 제 얼굴이 너무 빛나네요. 오케이, 인정.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됐죠? 제가 피부가 또 워낙 또 꿀피부다 보니까 좀 빛이 나네요. 오케이. 그리고 갓성은 이 새끼. 아, 이거 잠시 핸드폰 켜야겠다. 나 진짜 오늘 개소름 돋았습니다.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 한 통이 와있더라. 장문의 편지라는 게 와있었어요.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문자 왔냐면, 이거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글이야. 내가 읽어줄게. 뭐라고 왔는지. 갓성은한테 이거 진짜 불안하고 이렇게 왔어. 아니요, 오케이, 뭐랬는데, 오케이,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 그냥 한치도 이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말해드릴게요. 예준아, 나 성은이야. 이제 내려갈 데도 없다. 옆방에 두 달만 심부름꾼으로 살림 차리러 가도 되지. 나도 세 달 정지 기간 동안 스타베어서 너의 빈자리를 메꿔보는 일본산 철구가 되고 싶어졌어. 뭐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컴퓨터 하나 사서 스타 깔아놓고 내일 모레 갈게. 사랑한다. 날 거부하지 마. 이거는 이쯤 되면 운명이야. 그리고 밥도 좀 많이 사줘. 외로운 이 길 함께 가자. 내가 손잡아준다. 내일 모레 봐. 미친 새끼, 뭐 지가 이동욱이야, 저승사자야, 뭐야? 뭐 이 길을 함께 가재. 성은아, 미안한데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달라. 어? 지금 보고 있는지 몰라. 너 아침에 맨날 방송하니까 지금 일어나 있겠지. 내 방송 쥐새끼처럼 쳐다보고 있겠지.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달라. 어? 나는 이제 탄탄대로 뻥 뚫린 도로길이라면 너는 그냥 이쪽에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똥통이야. 어? 너는 똥통에다 그냥 맨 땅에 헤딩 가겠지. 너랑 나랑은 길이 달라. 왜 자꾸 같은 길로 갈라 그래? 어? 너는 그냥 엄상령 이관 길이 편해. 기강이형 방에서 그냥 좀 가면 안 될까? 어? 아무리 우리가 친구지만 괜히 여기 했다가 조금이나마 뭐 얼굴 나오고 막 그러면 서로 이제 불편하게 돼. 솔직히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남자끼리 동거하면 안 돼. 어? 동업하면 안 돼. 싸워. 무조건 싸우는 날이 있어. 서로 이제 말을 안 하지만 감정 상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얘가 나한테 불편한 것도 있고, 어? 성은이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도 성은이한테 불편함이 생겨요. 말로 못하겠지. 그때 가면 이제 나가라 말을 못하겠지. 그런 사이는 되기 싫어. 근데 짬뽕 시킨 지 한 시간 됐는데 왜 차 안 와? 잠시만. 아씨.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튀어나온 맨조. 매일매일 할인해주는 맨조. 할인도 역시 배달에. 아, 저 한 시간 전에 시켰는데 배고파 뒤지겠어요. 네, 어디신데요? 그 노래방 지하철 문 열면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요. 961-7번지. 7번지요? 예, 저 지금 쓰러지겠어요. 네, 확인해볼게요. 아니,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좀 어떻게 됐어요? 아니, 961-7번지 잠깐만요. 예. 961-7번지 안 갔어요? 예, 안 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아... 이제 24시라서 교대하면서 뭐가 있지 저기 주방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주방에 여쭤본다고요? 예예 예. 제가 저는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저기 먼저 교대자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거기 뭐 200평입니까? 그 근데 앞에 바로 그냥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바로 앞에 주방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하고 틀려요. 네, 틀리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희가 뭐, 방 한 500개 있어? 그냥 바로 앞에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아, 배고파 죽겠는데, 나 지금. 아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 존나 느글느글거리는 거 있지, 지금. 토할 것 같은 거, 말할 때마다. 술 자주 먹는 신분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밥은 안 넘어가고 느글느글거려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좀 토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학년 맹그럭까지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설마. 와, 철문 닫혀져 있나, 지금? 아, 나 좆됐다, 씨발, 잠시만. 왜? 와, 씨고, 하진님께서. 하진님, 아까 전에도 진짜 많이 쏘셨는데, 아. 1424기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뭐야. 대한거나 서비님께서 509개 턱형팩. 와 감사합니다. 와 정말 존나 고맙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도 지금 많이 지어가지고 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화진님이랑 우리 대한거나 서비님 509개 감사합니다. 아이 철 1414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철문 잠겨있는지 볼게요. 지금 빨리 갔다 올게요. 아니야 배달 안 온 거 봐. 철문 안 잠겨 있어. 아, 안 온 거야 그냥. 왜냐면 여기 배달 왔으면 여기 맨날 시켜 먹는 데인데 불렀겠지. 야 이 새끼야 짱깨집이 뭐냐 이. 야 이 매국노 새끼야. 중국집이라 그래. 짱깨가 뭐야. 야, 얘들아.
중보고 짱개라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선진 문화로 가려면 나라비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짱개가 뭐야, 짱개가? 막말로 씨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보고 뭐 이런 비하 발언하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돼. 너희 대가리에 뭐 들었냐? 어? 내 말이 맞지. 막말로 경찰 보고 짭새라는 거랑 뭐가 달라? 적당히 해라 좀.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좀 2017년 들었으면 좀 머리 대가동부터 좀 이제 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너무 상식 수준이 너무 뒤처져요. 예? 제발 적당히들 좀 하세요. 선비가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나는 국민의식이 존나 강해. 어? 난 전쟁 지금 터졌다 그러면 씨발 바로 그냥 시칼 들고 바로 뛰어가요. 사파선으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어? 좀 이제 경제 유산 그런 게 이제 탑3, 탑5로 가려면 우리 시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언제까지 밑바닥에서 있을 거야? 어? 우리가 좀 더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좋은 대통령 만들고 좋은 국회의원 만들어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같이 뭔가 이제 어? 세계적인 나라가 돼야지. 안 그러냐 얘들아? 어? 이 새끼들이 뭐 초딩 마인드 가지고 있어. 이게 다 초딩들이 잘못된 거야. 요즘 초딩들 씨발 유튜브 쳐보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이제 어른 되면 뭐가 되겠어. 막말로 우리 시대 때 중학생, 초등학생 때 전봇대에 가서 짓놀이했어 이렇게. 어? 왜 핸드폰을 사주면 안 돼 초딩들한테. 어? 초딩이 다 망치고 있어. 막말로 씨발 롤 들어가서 야수하는 새끼 만나면 이거 거의 다 99.9%는 초딩이야. 어? 오버워치 한 주 만났다 그러면 80%는 씨발 초딩이야. 어?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이제 밑에 이제 새나라의 이제 어린이들이 좀 이제 뭔가 좀 발전이 돼야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세계가 이제 발전되고 그러는 건데 초딩부터 씨발 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수 쳐와서 패드립 날리고 뭐 초딩 새끼 키 140 새끼가 어 현피 뜰래 막 이러고 채팅 치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냐 얘들아. 요즘 초딩들 쌍욕해요 진짜. 너네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나 진짜 씨발 나 차 타고 나 이제 방송할까 했는데 길 가는데 나 그냥 담배 빨면서 이제 막 차 타고 있는데 여기서 어 최고다! 저 개새끼야! 하면서 존나 도망가. 그거 보면서 느꼈지. 와 요즘 초딩 새끼를 진짜 무섭다. 어? 나 때는 진짜 막 어? 야한 비디오 그때는 내 비디오 시절 비디오 보더라도 막 이제 막 여자 조금 몸매 나오면 어 씨발 어,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집으로 가고 막 그랬어. 형들이랑 막 비디오 테이프 볼 때 어 그렇게 순진하던 새끼들이었어. 그때 내 시절 초딩들은 어? 요즘 초딩들은 와 인터넷이 발달되고 휴대폰이 발달되면서 어? 이거 망치고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맞다니까. 맞아 얘들아. 근데 짬뽕 언제 오냐 전화 준다 그랬는데 아씨 나랑 장난하나 지금. 나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데 내가 몇 분째 전화한 줄 알아? 9시 12분에 내가 배달을 시켰어.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죠? 어? 어떤 민족입니까? 밤마다 치킨 파티하는 민족. 매일매일 할인해주는 민족. 할인도 역시 배달의 민족. 언제 갖다 줄 겁니까? 그 집이 어디 회사님? 962-7번지요. 그 노래방 그 지하들한 정면에 문 하나 또 있죠? 예?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노래방은 뭘 지하 그냥 바로 지하 철문 열면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에요. 그때 배달 와보시... 정면에 문이 따로 또 있잖아요. 지하 내려가는 길 말고 정면에.
정면에는 없어요. 그냥 노래방, 그, 그냥 지하 바로 앞에 보이는 지하 철문 여시면 됩니다. 그문 열고 들어가서 문이 많더라고요. 내가 다 두드려봤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 전화도 안 되고. 아니, 맨날 배달시키면 아까 그릇 그때 내가 그, 그거 안 드렸다면서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갔는지. 저는 처음 가갖고. 그 그냥 지하 철문 열고, 그냥 바로 쭉 오시면 개조심 적힌 집 있어요. 그냥 거기로 오시면 되는데. 네. 제가 개입니다. 아, 제가 저, 그, 찾아봤는데 뿌른 짬뽕은 먹으니까 그거 그냥 갖다 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지금. 그 노잼 노래방인가 보다 봤죠? 네, 그, 그냥 뿌른 짬뽕 갖다 주세요. 다시 새로 하지 마시고, 저 지금 그거라도 먹고 싶으니까. 아니 그 새로 금방 하니까 아, 새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피곤하니까. 그냥 그거 갖다 주세요, 그냥. 전화 이전하는 받으시죠? 이전하는 네, 받습니다. 네 예. 와, 이거 좀 심하다. 막말로 이거 전화 안 받았잖아. 나 진짜 찾아갈 뻔했어. 진짜 거짓말에 핸드폰 딱 들고. 레전드 방송 가가지고 아니 씨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 1시간 20분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아시죠? 그 해바라기에 그 아주머니 지금 그 깨맞힐 때 아시죠? 그 조폭도 가가지고 어? 그거 나올 뻔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나 지금 씁쓸해 죽겠는데 지금. 나 여러분 나딴거 몰라도 밥못 먹으면 나 진짜 이거 예민해져. 어? 막말로 씨발 내가 똥은 바지에 싸도 밥은 먹어야 된다는 마인드야. 화장실 안 가도 돼. 똥은 그냥 바지에 지려도 돼. 밥은 근데 처먹어야 돼. 어? 이게 왜 시민의식이야 이 새끼들아. 어? 야, 뭐 사건 사고 일어난 거뭐 없냐, 얘들아? 아프리카 사건 사고 말고 좀 뉴스에 뜰 만한 이제 내가 뉴스로 하지 않았으니까 나 원래 9시 뉴스 자주 보거든요. 저 뭔가 좀 읊어 보세요. 반기문 뇌물? 마구 탐방 간다. 군필자만 알수 있는 잠시 후 예상되는 대참사라는데? 이 뭐야? 뭔 말이야 이게? 왜? 동네가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상한 사진이 뜰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나는 이런 게 제일 이상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한국에? 나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 매일 저녁 6시 난 그녀를 바라본다.
아니 이게 인공위성이 아니라 옆에서 찍었잖아. 야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있듯이 북한에도 한국 간첩 있어? 그런 거야? 그 사진 막 데이터 막 그 뭐야 예전에 강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였지? 걔 영화 있잖아 개꿀잼 그거 천만강기 찍은 거. 아 그 영화 뭐야 강동원이랑 걔 나온 거. 어 송강호 나온 거. 그것처럼 막 데이터 보내고 막 메일로 보내고 막 그런 거. 한국 아 북한에도 간첩이 있다고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아 이거 진짜야 얘들아? 야 진짜야 이거 설 이거 사실이야? 우와 대박인데? 탁재훈의 드립녀. 나 탁재훈이 그렇게 드립 잘 치는 거 모르겠던데. 아 그래 내가 말했던 거 인생 술집. 이거 세아가 하기로 했어. 나도 패널을 해줬으면 좋겠다. 세아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하지원. 와 야 하지원 나이 40대지? 얘는 늙지가 않네 진짜. 아 씨발 신봉이야. 하지원 진짜 존나 예쁘다. 야 솔직히 나는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말했지 그 몸매 예술이고 그 불륜 영화 드라마 걔 누구야 그 누구지 걔 누구야 김사랑 말고 내가 그때 예전에 언급했던 사람 강기남에 나온 사람 어 박시연 박시연이랑 제일 이쁜 것 같아. 박시연 존나 이뻐. 야 조용구 요새 뭐하지?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 고생 좀 했을 것 같은 조용구. 조용구도 재밌었는데 아 이거 재미없다. 어... 와... 지갑에 지폐 넣는 유형.
아무렇게나 막 넣어 그냥 집어넣는 대로. 근데 내가 1번 나 그냥 지폐에 진짜 아무 데나 넣어요. 그냥 이거 뭐 종류별로 뭐 정하는 게 아니라 2번 같은 곤충끼리만 분리해서 넣어. 3번 같은 곤충끼리 묶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넣어. 4번 같은 곤충 오른쪽은 순서도 맞춤. 이런 새끼들이 있어. 근데 와 현아 진짜 버블판 나왔을 때 개 지렸는데. 어디 갔어요 현아? 잠시만요. 제가 일단 미리 볼게요. 아 이거 안되겠다. 영정각이겠다. 재밌는게 없어 지금 와고에. 아 19금이야 지금?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나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도깨비나 불야성은 꼭 봐. 야 불야성 이번에 재밌었어? 불야성? 뭐야 이거 BBQ 치킨 먹고 AI 감염자 최대 35 보상. 고인님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시 30억, 진단시 10% 보상해드리고 후유장애는 장애율에 따라 지급해드립니다. 야 막말로 씨발. 야 그냥 진짜 그 뭐야 닭 그 뭐 걸린 거 그냥 다쳐먹고 그냥 걸린 다음에 걸렸다 그러면 30억 받는 거잖아. 와 근데 저거 보니까 진짜 프랜차이저 사업이 진짜 잘 되나 보다. 인정? 절대 망할 리는 없어. BBQ 이런 거 치킨 내면 망할 리는 없어. 요즘 애들이 막 진짜 메이커 있는 음식만 다 먹기 때문에 막 새로 차린지 뭐 이제 뭐 닭집임 뭐 이런 거 안 먹어. 무조건 BBQ 아니면 뭐 그 뭐야 네네 치킨 뭐 이런 것만 먹잖아. 그래서 절대 망할 리는 없지. 근데 돈이 많이 나가지. 인테리어비 뭐 이런 거 한 달마다 돈 주는 거 본사한테. 야 닭은 솔직히 BBQ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 나는 닭 솔직히 다 질리거든. 근데 BBQ 후라이드는 안 질려. 나 주안에 BBQ가 없어가지고 나 무식해 먹는 거예요. BBQ 후라이드 존나 개꿀맛. 전화 안 왔는데? 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노전상도 문제인 게 세금 안 내, 이거. 불법 노전상은 진짜 문제야, 이거. 야, 막말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싶으면 다 씨발 누가 가게세 내고 그거 해. 이거 문제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들 거의 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세금 탈세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세금 안 내. 왜냐면 현찰 박치기니까. 다 이런 거 하지. 이거 문제야. 이거 다 그냥 벌금 때려야 돼요. 와 3,000원짜리 핫박. 근데 이거 사먹는다. 비싼 줄 알면서 사먹는다. 요즘 3,000원이 돈이 아니야. 요즘 일반인들한테. 인정? 예전에 씨발 오락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1,000원짜리 한 개 아끼려고 나 100원짜리 한 개 아끼려고 맨날 모으고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난리 납니다. 뭐야? 목 돌아갔네.
진짜 여러분들 페이스북 사진 믿지 마세요. 내가 저도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사진보다 더 실물이 나은 경우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막 이런 밝은 데에서 그냥 앞에 정면사진 찍은 이제 그런 여자들. 그냥 일상을 다 사진으로 담는 사람들은 진짜 실물이 괜찮아.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막 밝기 조정하고 보면 씨발 뭐 귀신이야 뭐야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백방 이제 실물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혜정이 몸매 뭐지 이거? 오 씨발 좆대 영정강 나올 뻔했다. 와 개또라이들이다. 근데 이게 밑에서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구나. 춤출 때. 아니 여러분들 영정각이에요. 와 16세 모델 한현민. 와 기럽지 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굴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어? 야 아니 키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야 막말로 이 얼굴에 키가 165라 생각해봐봐. 그냥 로이저야 로이저. 인정? 키가 커서 진짜 잘생겨 보이는 거야. 키가 커서. 여기서 키 165면 그냥 로이저야. 잘생겼네. 와 야 진짜 요즘에 고딩들 키 다 거의 다 175 넘는 거 아시죠? 어? 야 솔직히 우리 때 지금 20대 후반 때는 우유를 잘 못 먹고 막 이제 밥도 씨발 거의 다 라면 처먹고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요즘 고딩 보면 존나 잘 처먹어가지고 거의 다 고딩이 요즘 평균 키가 175 이상이야. 키 아직 다 자란 것도 아닌데 존나 커. 막말로 고딩 막 한 무더기로 지나가면 눈 갈고 가야 돼. 존나 무섭다니까. 선택의 갈림길. 야 너네 만약에 잠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총 6발이 있어요. 근데 한 발당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한 발당 6발이 있어. 그냥 한 발이 들어가세요. 6발 들어가는 장총에 한 발만 들어가 있어. 랜덤이야. 한 발 딱 클릭하는데 1억이야.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예? 하시겠어요? 그거 요즘 대박이더만. 뭐 프랑스에서 지금 뭐 질타받고 있는 거 프로그램. 진짜 실제판 배틀로얄. 강간 허용되고 살인 허용되고 뭐 다 허용되는데 거기서 30일 버티면 몇 억이었지? 20억인가? 프랑스 프로그램. 그거 뭐였죠? 그거 존나 욕먹고 있던데. 러시아야 그거? 어 유토피아. 야 너네 그거 봤어? 그거 대박이던데 헝거게임. 그거 처벌받아.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씨발 진짜 실제판 배틀로얄이야. 살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아 주작이에요? 아닌데? 아니 진짜야? 아유 프로그램 있다는데요? 페북에 떴어. 아 허용인데 처벌받는다고. 와, 나 근데 세상에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요즘 그 뭐 외국에서 존나 유명한 거 있잖아. 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셀카봉 들고 찍는 거. 유튜브 조회수 빨하려고 그 돈 벌려고 알지? 어? 존나 높은 곳 올라가가지고 셀카봉 들고 막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사망률 존나 늘어나 청소년들.
그거 사망자 수가 1년에 몇천 명인가? 그러니까 유행이야, 그게. 청소년 사이에서, 외국에서. 그거. 와,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대가리 총 맞았나, 진짜. 나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 하는 새끼가 이해가 안 가. 어, 사고 영상도 존나 많아요. 아. 야, 너네 막말로 유산빌 때 창문 닫기 하는데 100만원 준다 그러면 할 거야? 어? 절대 안 하지. 때려 죽여도 안 하지. 야, 63빌 때 창문 닫기. 나는 근데 진짜 그거 하면 20만 명 찍을 수 있다 그러면 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 창문, 그 여셨죠? 그 철문. 네, 바로 앞에 그 철문 열어보세요. 그 쭉 앞으로 와보세요.